동화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동심과 꿈이 가득한 동화의 세계.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화라고 하면 설렘을 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동화의 뒷이야기인 어른들만의 잔혹 동화가 있습니다. 동심 파괴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첫 번째, 라푼젤. 대략적인 라푼젤의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가 없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맛있는 음식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어요. 싱싱하면서도 부드러운 양배추요. 그래서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마녀의 밭에서 양배추를 훔치게 됩니다. 마녀가 키운 영양분 많고 맛있는 양배추를 먹은 아내는 더 먹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또 부탁을 했고, 남편은 다시 양배추를 가지러 갔다가 마녀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마녀는 자신의 귀한 양배추를 훔친 대가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요구했고, 겁이 많았던 남편은 무서운 마음에 그 제안을 승낙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고, 마녀는 약속대로 부부에게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마녀는 아이의 이름을 배추, 즉 라푼젤이라고 짓고 깊은 숲속 높은 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탑은 출입구가 없고 오직 창문뿐이었는데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길게 기르게 해서 그 머리를 밧줄 대신 잡고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갇혀있는 아름다운 라푼젤에게 반한 왕자가 라푼젤을 마녀에게서 구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숨겨진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라푼젤을 발견한 건 왕자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숲속의 탑을 지나던 많은 남자들이 라푼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남자들은 이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랫소리는 라푼젤과 마녀가 만든 함정이었죠. 마녀는 어렸을 적에 남자에게 정절을 빼앗기고 버려진 적이 있어 남성 혐오가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녀는 어린 라푼젤에게 남자는 혐오스럽고 모두가 하나같이 짐승이라며 세뇌시켰다고 하는데요. 탑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와 라푼젤을 함께 밤을 보내게 만든 후, 남자가 잠든 사이 마녀와 라푼젤은 함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라푼젤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본인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순수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청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녀가 잠든 사이 탑을 빠져나와 숲속의 작은 집으로 몰래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한 나날도 잠시, 라푼젤의 과거를 알게 된 남자는 결국 그녀를 버렸고, 라푼젤은 다시 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더러운 네가 날 떠나서 행복해질 순 없는 거지. 마녀는 그런 라푼젤을 다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라푼젤을 잊지 못한 남자는 다시 라푼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두려워한 마녀와 라푼젤은 그 남자 또한 가차없이 죽여버렸고 그 후에도 계속 그 삶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아이들의 세계, 피터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팬은 몸이 작은 요정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른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피터팬은 사실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요정이 아닌 단지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병 때문에 작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피터팬에게 사랑은 그저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감정과 다를 게 없어서 웬디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도 팅커벨이 질투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투닥거리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질 않는 거죠. 피터팬의 친구들이 모두 어린이인 이유는 피터팬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라는데요. 1922년 발간된 피터팬의 책에는 아이들이 커지면 그건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다고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후크 선장이죠. 후크 선장은 영국 상류층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으나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네버랜드로 가출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터팬과 함께 다니던 명랑한 어린이였으나 점점 자라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자 피터팬이 후크를 악어에게 먹이로 던져버렸는데요. 이때 왼쪽 팔을 내어주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크 선장은 악어를 가장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이죠. 살아남은 후크 선장은 피터팬에게 도망친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과 함께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피터팬은 그 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납치해 자신이 원하는 이성적인 네버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 끝나지 않는 네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화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